광역 도시계획 파트를 보겠습니다. 이 광역 도시계획에서 먼저 알아둘 것은 이 뜻, 아까 했죠? 광역 도시계획 뜻이 뭐였냐? 의. 광역 도시계획은 이게 키포인트예요. 광역 계획권.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러면 이 권역이 지정이 되어진 후에만 그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때 광역 계획권 지정은 누가 하는가? 지정권자 아셔야 되겠죠. 바로 두 명뿐이다. 한 명, 두 명.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국토교통부 장관, 약적으로 국장이라 하겠고, 또 한 분이 누가 있느냐? 시도사면 틀리고 도지사. 도지사다.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겠죠? 시도사면 틀리고 뭐라 한다고요? 도지사. 꼭 아시고. 그래, 이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지사만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시험이 나왔네요. 바로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알겠죠? 광역시장 지정할 수 없어요. 오직 두 명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자,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되는 경우는 주로 이럴 때 지정한다 그랬죠? 큰 광역자치단체 둘 이상을 묶어서 지정합니다. 이렇게. 그래, 둘 이상의 시도를 묶어서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의사는 자기 도 내에 있다가 자기는 자기 관할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도후 관할구역 내에 있다 지정하다 보면 바로 이렇게 광역구역을 지정했는데 여기에 충청남도 도의사 정했다 그러면 뭐 천안시, 뭐 아산시, 홍성구 뭐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도후 관할구역 다 지정할 때는 도의사가 둘 이상 큰 광역자치단체 시도 둘 이상을 묶어서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한다. 그래 여기 인천광역시가 있다. 지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있는데 여기는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계획권 하나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 그래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하나의 묶음으로 지금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옆에 또 경상남도 땅인 김해시, 양산군도 같은 생활권에서 바로 부산광역시 그리고 경상남도인 그 모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김해시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하나의 묶음으로 광역계획권이다라고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대전광역시하고 인접해 있는 충남 땅인 몇 개의 시군을 묶어서 광역계획권이다라고 지금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두 명만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는 경우수는 이렇다. 광역자치단체인 큰 시도를 묶어서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도후 냈다 할 때는 도의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지정한 이유는 각각 따로따로 그 지자체 공간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묶어서 이용함으로써 바로 이 공간 구조와 기능을 서로 상호 연결시켜서 발전하도록 유도하는 데 좋고 그다음에 각각 개별 도시에서 각각 시설을 막 따로따로 설치해서 운영하면 환경 훼손이 심화되죠. 공항 따로 만들어서 이용하고 폐기물처럼 재활용소를 따로 이용하고 장사를 따로 이용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바로 환경오염이 훼손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토가 또 망가지고 그래서 꼭 필요하면 협의를 미리 정책을 봐가지고 야 여기다 하나 공화만들 같이 이용하자. 여기다 폐기물처리 재활용소를 하나 설치 같이 이용하자. 여기다 장사시설 하나 설치 같이 이용하자. 이렇게 해서 같이 이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겠죠. 그리고 도로도 야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각각 지자체별로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면 연결성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미리 정책을 조율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이용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철도도 이렇게 같이 이용하면 좋겠죠. 이렇게. 그래, 이렇게 그 광역시를 보좌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환경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두 개 이상의 지자체의 공간구조 기능을 상호 연결시켜서 발전해 나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할 때 하나의 묶음으로 지정 시 광역 개권 지정입니다. 이때 자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걸 지정했다면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사한테 그걸 알려줘요. 야, 지정했어. 라고. 도의사도 여기에 편입된 시장, 군수, 시장한테 야, 지정했어. 라고 통지를 해줘요. 통보.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 지정했다. 이때 보세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가 이거 지정할 때 그냥 터덕터덕 지정할까? 절차가 있을까? 그래. 절차는 들어보셔. 이 절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에 있는 바로 이 조직의 심의를 꼭 걸쳐서 지정하는데요. 그 심의기구가 뭐냐? 중앙도시나 있어. 중앙도시. 뭐가 있다고요? 중앙도시균에. 도지사가 근무하고 있는 도청에도 도시균회가 있어. 이게 뭘까? 지방일까? 중앙일까? 오, 좋았어. 이거 공부 다 하셨네요. 이제 여러분은 내년부터 시험부터 합격하실 것 같아. 느낌이 그래. 느낌이. 공부 다 끝난 것 같아. 와, 금방 나와버려, 금방. 와, 대단하시다. 놀랬어, 놀랬어. 뭐, 틀린 게 없네. 지방도시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자들 봐보세요. 지정할 때요.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 지정할 때 미리 이네들 의견 들어보는 거예요. 시도사, 이자들은 시장수. 의견 듣고 나서 심의 걸쳐서 지정해서 통보하면 됩니다. 이제 통보 갔다 그러면 이 통보 받았던 이네들 움직이는 거예요. 오, 형님이 지정해서 보냈네? 이렇게. 그래. 그러면 이네들 만나고 이네들 만나. 여기는 이제 아까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 경기도의사 만나. 이렇게. 여기는 이 천안시 아사시 홍성군수 이네들 시장 또는 군수라고 그래. 이네들이 만나. 오, 만나가지고 이제 이 권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자 그래요. 그 계획을 광역도시계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광역도시계. 광역도시계획을 만들자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여기 들어보셔요. 이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됐다 그러면 광역도시는 수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꼭 수립해야 돼. 알겠죠? 꼭 수립해야 된다. 아셔요? 그래, 이때 그러면 누가 어떠한 내용을 담아서 어떠한 그 절차에 의해서 수립하느냐 이거 알면 되겠죠. 자, 먼저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에 바로 일단 이 세 명 시도사 만나서 여러 가지 이 권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해요. 어떤 내용을 포함하느냐. 야, 지금 광역계획권 이렇게 지정됐잖아. 이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 어디 어디까지다. 공간구조. 그리고 야, 기능은 이렇게 분담시키도록 하자. 기능 분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 관한 내용을 협의를 합니다. 협의. 그리고 바로 야, 너네에서는 너네 동네에서는 너네 도시에서는 뭐 교육 기능 또 행정 기능 또 공업 기능 이런 것들이 발휘도록 하고 우리 동네에서는 무슨 기능 이걸 분담해서 같이 나눠가지고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해요. 이런 기능 분담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이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장소에 환경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장소에도 산도 있고 들판도 있고 하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생동심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살도록 보존해야 우리들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지 우리만 잘 살아보겠다고 다 해소시켜버리면 엉망진창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환경보존을 정책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보존. 그리고 산과 들판과 하천이 연결되도록 하는 것을 녹지축, 녹지관리체계라는데 녹지관리체계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내용을 꼭 포함해. 그리고 아까요, 이런 광역수로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고, 광역수로 규모는 얼마 할 것이고, 광역수로 설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꼭 포함합니다. 광역시설, 광역수로 설치, 배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여기에 광역계획권에 빼어난 경관이 있다면 경관을 어떻게 잘 보존 조치할 것인가, 경관계획도 집어넣고, 이런 것들, 또 물리유통측에 방지하는 사항을 포함해서 수립하게 되는데 여기 봅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할 때 어때? 이네들 대대적으로 여러 가지 광역시설을 배치함에 있어서 지네들 도시의 도의 이론
광역시 배치도록 서로 그러겠죠? 자기가 지자체장이라면. 그래서 이때 협의를 잘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그런 내용을 조율하면 좋은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협의가 이루어지면 끝인데 협의가 이루어졌다. 형님 동생 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해가지고 쫙 해서 끝났어. 협의가 이루어지면 수립이 되겠죠. 수립. 근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이런 정책 내용을 조율할 때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이렇게 해요. 바로 다시 형님 찾아가요. 여기 봐요. 형님 찾아가지고 우리가 협의를 잘 못하겠어요. 라고 이걸 해요. 뭐 한다고? 조정신청을 해. 이때 조정신청할 때 공동으로 꼭 해야 될까? 단독으로도 할 수 있을까? 그래 그래. 좋아. 단독. 이네들 서로 뜻이 안 맞으면 혼자 푹 가서 조정신청할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서로 바로 단독이 아니라 또 공동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단독 공동으로 조정신청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만약 단독으로 조정신청이 딱 돌았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이 야 다시 한번 협의해봐 라고 기한청에서 권고해서 보냅니다. 그때까지 협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중앙도시는 시비 걸쳐서 조정해주고 그 결과가 나면 반영이 쓰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만약 이랬든 저랬든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여기 보십시오. 수립을 하게 됐다. 그때 수립을 하게 될 때 절차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수립을 하게 된다면 절차 이렇습니다. 먼저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해야 돼. 아까 광역시 뭐 그 규모를 정하고 설치 위치를 정하고 그러려면 정책실로 인구수가 먼저 파악돼야 돼. 뭐가? 인구수. 그래서 인구가 몇 명, 우리 여기 전체가 몇 명이냐? 2,500만이 살고 있다. 아, 그 다음에 사회문화 경제에서 어떠냐? 토지 용상, 주택상, 교통, 이런 것들 다 조사하고 측량하죠? 이걸 약적으로 뭐라고 할까? 기초조사. 그렇죠. 이 기초조사는 해도 돼, 안 해도 돼, 아니면 꼭 해야 돼요? 그렇죠. 실시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럼 틀리고, 바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사가나 측량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의무적이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이때 이 조사할 때 돈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전문 기관에 돈 좀 맡기고 용역 맡기고 해가지고 조사했어. 그러면 그 정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조사에서 나왔던 정보 있죠. 그 기초조사 정보 소정하고 버려야 되겠어. 잘 구축해서 운영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변경되고 계속 반영해서 운영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기초조사 정보 얻었던 거 버리지 말라. 그거 구축해서 잘 운영해라 라고 의무를 갑니다. 알겠죠.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해 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보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몇 년마다 변경된 사항을 다시 그 정보에 집어넣어야 되냐? 5년마다 좋았어. 그거. 5년마다 변경된 정보를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잘 구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하고 헷갈려서 하는 것이 광역토식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다 이런 기준은 없어요. 그건 다른 거예요, 지금. 알겠죠? 이거하고 혼란을 이렇게 안 돼. 이건 무엇을 5년마다 다시 정비하라고? 기초서 정보 내용. 알겠죠? 이게 최근에 생겼으니까 꼭 알아주실 거. 이게 합리감이네. 어떻게 나오냐? 5년을 가로쳐 놓고 그년은 몇 년이냐? 이렇게. 1, 2년. 이렇게. 2, 3년. 3, 4년. 4, 5년. 5, 10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5년을 꼭 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여기 봅시다. 기초사 끝났다면 그 다음 뭐 할까? 그렇죠. 그래서 공청회에서 주민하고 관계 점과의 의견을 꼭 들어야 된다. 듣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관계 점과 의견을 꼭 청취해야 돼. 이때 관계 점과 의견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공청회 꼭 개최하는데 이때 공청회를 오늘 개최했다면 거기에 참석했던 주민 관계 점과들 의견 제시했을 겁니다. 제시했다면 그걸 반드시 반영해줄 의무는 있어 없어? 수립권자가 없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을 해줘야 되지만 타당성이 없으면 반영해줄 의무는 없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공청회를 개최한다면 이 광역계권 단위로 한번 장소 딱 정해가지고 개최할 수 있지만 지역주민을 편의를 위해서 수개 권역으로 구분 개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 서울특별시민이고 바쁘세요. 광역계권이 엄청 크게 묶여있잖아요. 그때 여기 어떤 장소 하나 딱 생각해서 야 여기서 공청회 개최한다 해가지고
체육관 앞에서 할 수 있겠지만 여기 너무 크지 않아요? 땅덩어리가 이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죠?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수개 권역으로 구분 개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이런 기본이 기본. 이제 봐봐. 기본 기초 공채로를 개최한다 가정해 봐요. 공채를 개최하자 다고 왔다 해서 오늘 공채를 개최한다면 이 수립권자가 직접 와서 주재할까? 수립권자가 지명한 사람이 와서 주재할까? 주재. 좋아, 좋아. 그래. 그게 중요해. 주재. 공채를 주재한다. 그때는 누가 한다고? 지명한 사람. 꼭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제 남은 이제 간단해.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거 끝나면 시도사가 바로 수립을 하니까 시도의회 의견 듣고 또 저기 경기도에는 시군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시의 시장, 군의 군수 의견도 듣게 돼. 얘네들 30 의견이시. 그래 이제 수립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도사, 시도사가 공동 수립했다면 지네들이 확정해 승인 신청해서 승인 받아야 돼. 그렇죠. 이때 승인은 누구한테 받으러 갈까? 승인은 이 시도사가 수립했단 말이죠. 시도사가 공동 수립했다면 누구한테 승인 받으러 간다? 지정권자. 그래. 지정권자가 국장이죠? 그러니까 국장한테 가야 된다. 이거 꼭 아셔. 그래. 국장한테 승인신청이 들어가면 국장님한테 승인신청이 들어갈 때 바로 국토교통부가 아까 야, 광역계획 지정했어라고 통보를 해줬잖아요? 그날부터 10년 만에 가도 될까? 5년 만에 가야 될까? 3년 만에 가야 될까? 최소한도. 그래, 그래. 그게 중요해. 그래. 그 통보가 떨어졌다면 늦어도 3년에 짜가지고 가야 돼. 알겠죠? 몇 년에 가야 된다고요? 3년. 이 수치를 알아주세요. 3년에 승인청이 들어가야 돼. 만약 3년에 승인청이 안 들어가면 이 광역계획권 지정은 실효돼서 없어질까? 그대로 유지될까? 노. 그 실수도 한 번 사네. 자, 그 광역계획권 지정 그대로 있어요. 알겠죠? 이때는 법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립해야 돼. 지정권자가. 그래서 실효되지 않는다. 알겠죠? 자, 그거 광역계획권 없어진다. 그대로 있다. 있어. 자, 일단 3년에 들어갔다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신청을 받았다면 그냥 퍽 승인해 줄까? 절차 걸칠까? 절차 걸치죠? 승인을 해 주기 전에는 여기 봐봐요.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 여기 봐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신청 받았네. 승인을 해 주려고 할 때는 오, 저 광역도시계 여러 가지 정책 방향안 되면 들었는데 그 정책 중에 보니까 환경지침 포함되어 있으면 지 마음대로 확정할 수 있어. 그쪽 장하고 협의해야 되겠어. 그쪽 장이 환경부 장관이죠? 환경부장 협의해야겠죠? 어떤 교육정책이 있으면 서울의 그 국토교통 교육부 장관을 협의해야 되겠죠? 이것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그래요. 관계중앙행정기관장하고 미리 협의하대. 협의. 뭐 해야 된다고요? 협의. 그래, 협의 걸쳤어. 이때 협의 요청이 들어가면 그네들 며칠 내에 의견 제시할까? 30일. 30일 이제 의견 제시해서 끝났네. 협의가 끝났다. 그러면 뭐 할까? 이제 봐봐. 봐봐. 심의 붙여, 심의. 뭐 붙인다고요? 심의. 그래, 심의는 어디다 붙이냐? 국토교통부장 근무하고 있는 청에 중앙도시 하나 있어. 지금 그게 세종특별자치 있잖아요. 그래, 그 청에 뭐가 있다고? 중앙도시네. 그래서 중앙도시네. 중앙도시교네. 심의를 거쳐가지고 바로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승인해 주면 이제 이 정책 확정된 거죠. 승인해가지고 국토교통부장이 다시 이렇게 보내. 보낸 데 뭐라고 그래? 송부. 송부가 떨어졌다. 그러면 보세요. 시도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큰 줄기를 이렇게 광역도시 만들어졌다라고 알려줘. 불특등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해. 어디다? 게재해서 공보했다가. 이 서울특별시청, 인천광역시청, 경기도청에서 발행한 것이 서울특별시보, 경기도보, 인천광역시보 이런 것들을 공보라고. 공포. 뭐라고 한다고? 공포. 응? 이 공보에다 큰 줄기만 게재해서 공고하고 공고. 우리 불특정 다수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와서 보려면 보세요라는 열람 조치를 해주게 되는데 이때 열람을 하게 될 때는 며칠 이상 보장해서 열람을 해 제거하느냐? 30 이상. 이렇게 하면 이 계획은 끝나는 거죠.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는 거죠. 그러면 봐봐. 이 계획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계획은 여기 봐보세요. 누구를 구속시켜서 이 계획을 만들었냐? 정책 계획 쓰니까 바로 정책 담당자 지네들을 구속하겠어. 국토교통부가 바뀌더라도 시도사가 바뀌더라도 그 책에서 정책을 토지정책을 강구할 때에 그 계획에
바로 일관되게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우리 일반 국민당의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어. 알겠죠? 정책 추진자인 그네들만 대내적으로 행정기관만 대내적으로 구속할 뿐 우리에게는 구속력이 없다. 이런 계획을 뭐라고 그랬어? 그래.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그래. 비구속적 행정계획. 이런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구속력 효력이 없고 우리의 사익을 침해하지 않아. 그래서 그 계획 때문에 내 사익 침해됐는데요. 그 계획을 빨리 무효화시켜주세요. 취소화시켜주세요. 그래서 나의 침해된 사익을 구조받고 싶어요라고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어 없어요? 좋아.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다.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좋아요. 그래 이런 것들을 제기해가지고 행정청을 상대로 다툼을 벌이는 것을 묶어서 행정쟁소라는데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 딱 떨어져야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이제 큰 거는 정리됐죠. 근데요 봐보세요. 아까 이 시도사가 3년에 승인청을 안 해가지고 도의사가 시도사 안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나와서 수배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때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수배할 수 있는 경우는 아까 그런 경우하고 저 건이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직접 국장이 단독으로 수배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또 이럴 때도 있어. 자기가 수배했다는 자기가 스스로 확정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경호수는 이 시도사하고 국토교통부장 같이 공동으로 수배할 수 있을까 없을까 법적으로? 오 좋아 그거 알아대 시도사가 같이 합시다 형님 그러면 같이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이 필요성을 듣고 야 그래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같이 수립할 수도 있다 법적 이 정도는 알아주세요. 이랬든 저랬든 여기에서는 수립권자가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나왔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자 여기 이제 끝났고 여기도 구조가 비슷해. 여기도 여기도 아까 충남 도의사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에다 묶어가지고 보냈어. 지정했다 알렸어. 그러면 얘들이 움직여요. 움직여가지고 광역 도시 수립해. 여러 가지 아까 정책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했어. 수립했다면 얘네들 스스로 확정해 승인 받아야 돼요. 승인 누구한테 받으러 갈까 이때는? 오 좋았어 도의사. 좋아. 도의사한테 갔어. 이때 도의사한테 가가지고 바로 승인청이 들어가면 도의사도 역시 이거 걸쳐서 해주는 거죠. 협의하고 심의. 알겠죠? 도 산하에 있는 기관장하고 협의하고 지방에 있는 도시위원회 심의를 해서 승인해서 다시 통보해줘. 송부하면 쟤네들 받아서 공고하고 열람시켜. 끝. 이렇게 되죠? 근데 이때 이 도의사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3년에 승인이 안 들어왔어. 그러면 도의사 직접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때 도의사가 수립했다면 자기가 스스로 그 정책계획서를 확정할까? 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받으러 갈까? 그렇죠. 스스로 지정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했어? 그때는 스스로 확정하지 국장한테 승인받는 거 아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증했어. 꼬마들이 수립해서 승인청을 하면 좋은데 안 했어. 그래서 법에서 야 그렇게 승인청 안 들으면 네가 해라 했어. 자기가 수립했어. 수립했다면 국장한테 가서 승인 받아야 한다. 스스로 확정한다. 좋아 좋아. 그거 꼭 알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의사가 수립하는 경우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이 세 명 시장 군수가 만나주고 이거 아닌데 우리가 하기는 좀 그런데 형님한테 해달라고 하자. 그래서 지네들이 세 명이 협의를 봤어. 협의를 봐서 도의사님한테 좀 해주세요 해서 요청해가지고 도의사 받았어. 그때도 도의사가 직접 단독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그때도 국장한테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이쪽 파트도 끝난 거죠. 자 이제 하나 광역 도시계획서 하나 이 광역 도시계획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오 좋아 좋아. 그건 완전 기초예요. 그걸 모르면 지금까지 모르면 그분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 지금까지 머리만 들고 무섭게 다닌 사람이에요. 기준 누가 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장. 이거 몇 수십 번 말씀드렸죠 수업 시간에. 자 기준 누가 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장 갖고 아십시오. 자 그러면 광역 도시계획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 그러면 완벽하게 끝난 거. 하나 더 이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아까 기초조사 드러난다 그랬죠? 기초조사 조사 측량 드러난다 그랬죠? 그때 조사 측량을 들어갈 때 이렇게 광역계획권 정돼 있는 땅에 여름 땅이 있다 그러면 그 수립권자가 봤을 때는 남은 땅이란 말이야.
그때 이 수류권자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도지사, 시장, 군수 이네들이 수류권자 있죠? 이네들 다 행정청이죠. 이네들 수류권자로서 바로 광역 개권에 들어가서 조사 측량해라 그랬으니까 조사 측량해 들어갑니다. 그때 이 땅이 지네들이 봤을 때 우리 땅이면 타인 토지가 되는데 조사 측량을 위해 필요하다면 타인 토지에 이네들 출입할 수 있을까 없을까? 법적으로. 예. 너네들이 한다. 우리 땅에 지네들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어 없어? 시간 없으니까 있다 이게 중요해. 타인 토지 출입 허용받는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대한민국 법사니까 법대로 하면 된다고 그랬죠? 법에서 출입을 허용한다 안 한다? 해. 그래. 여러분 땅이 여기 있는데 이네 무슨 광역도시 수반한다고 들으려고 그래요. 조사청 들어올 수 있어요. 다만 법적 절차를 잘 준수해야 돼.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 절차. 법적 절차. 알겠죠? 여기까지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들어봐요. 설명. 그래, 이네들이 광역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차 이루어지는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의 출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출입해서 필요하다면 바로 타인 토지를 이네들이 임시 통로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조사 측량해서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재료 적치장으로 임시 일시 사용도 할 수 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돌덩이, 흙더미가 걸렸다. 그러면 이걸 장애물이라 하는데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알겠죠? 뭔만 걸치면 된다고? 절차만 걸치면 돼. 법에서 정한 절차만 준수하면 돼. 법대로 하면 돼. 알겠죠? 있다 이거 하셔. 자, 그래 있는데 이때 절차를 우리가 잘 생각해 두셔야 돼. 출입할 때에는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있다. A의 토지 소유자, 뭐 점유자, 관리자가 있다. 토지 소유자가 됐던 점유자가 됐던 관리자가 됐던 이네 있다면 이네들한테 출입할 때 여기 보세요. 이네들 사람일까 괴물일까? 사람이란 거 알죠? 감투만 이러지. 가서 무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다 생각하면 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고? 사람. 배꼽도 있을 거예요. 배꼽도. 사람이니까. 자, 사람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셔. 이네들이 들어갈 때게, 출입할 때게 그냥 들어갈까? 동의 받고 들어갈까? 바로 동의는 필요 없을까? 출입할 때. 동의 받고 들어갈까? 동의 안 받고 들어갈까? 그래. 출입할 때는 동의, 그래. 이게 중요해. 안 받는다. 근데 동의는 안 받지만 절차는 거치라고 했죠? 절차. 꼭 알았어요. 동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근데 절차는 준수해라고 했어. 어떤 절차를 지켜야 되냐? 야, 들어간다라고 얘네들한테 사전에 통지는 해야 돼. 뭐 한다고? 사전 통지한다. 그러면 며칠 전에 출입 목적 일시 장소를 미리 들어가고자 하는 토지소 점유자 관리자한테 알려줘야 되냐? 사전에 알려줘야 되는데. 언제, 며칠 전에 알려줄까? 출입하기 전에. 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써 있어. 그거다고 이제 헷갈리면 안 돼. 들어갈 3일은 너무 부족해. 3일은 부족. 그래, 그렇죠. 미리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계시라고 미리 알려줘야 돼. 7일. 이게 중요해. 근데 들어가서 이거 봐보세요. 들어갈 때는 7일인데 들어가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 일시 사용한다. 장애물을 변경하려고 한다. 이미 들어온 줄 알죠? 이럴 때는 이거 하고자 할 때는 3일 전에. 좋았어. 3일은 나왔기 맞았어요. 이때는 3일. 이때는 며칠? 7일. 이 수치를 잘 구분하세요. 다시 한번. 출입할 때는 며칠 전에 알려주라고? 7일. 그래,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이제 일시 사용해야 되겠어.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날에 며칠 전에 또 알려주라고? 3일 전에. 알겠죠? 이 수치를 정확하게 짝짓해서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출입할 때 이네들 공무원 증표가 있어. 뭐가 있다고? 공무원 증표. 그래, 이네들이 가든 지네들이 갈 수도 있죠. 근데 봐보세요. 이네들 시장이 뭐 군수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네들 밑에 휴하색들이 있어. 뭐 사무관이니 뭐 6급이니 7급이니 이네들 다 하는 일은 이자들이 하는 거예요. 시청에 있는 사람들이. 알겠죠?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했다 그러면 시장이 하는 거예요. 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했다 그러면 군수가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 그래 수족이들. 그래서 자, 아무튼 저랬든 공무원이 와서 하면 이네들이 하는 거예요. 이때
얘네들은 뭐가 있다고? 공무원 증표가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증표를 이 관계인한테 내보이고 들어야 돼. 들을 때는. 7일에 통보하고. 들어올 때 뭐 보이고 들어온다고? 증표. 증표. 증표를 내보이고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보여줘야 될까? 호주머니만 지니고 오면 될까? 오 좋았어. 과거에는 지니고 오면 된다 그랬는데 법을 뜯어고쳤어. 야 내 보여줘라고. 알겠죠? 꼭 그 용어를 기억하시고 내 보여줄 때 보세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내 보여줄 때에 이네들한테 관계인한테 보여줘야겠어? 그저게 지하창인 특광특특 시장수한테 보여줘야 되겠어? 그렇죠. 그렇죠. 그거 가지고 또 출시했어. 관계인한테 보여줘야지 특광특특 시장수한테 그 증표를 내보이고 들으면 된다 이렇게 나왔어. 틀려요. 알겠죠? 자 이제 들어왔어. 들어와가지고 조사 측량하니까 조사 측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임시 통로로 재료 측정을 일시 사용해야 되겠어. 또 장애물을 변경 해야 되겠어. 할 수 있게 해야 되겠어. 이럴 때는 동의 받아야 될까 그냥 할 수 있을까?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할 때 이때는 동의 받아야 된다. 이게 차이점이야. 아까 들을 땐 동의 필요 없다 그랬죠? 이때는 뭐 한다고? 동의. 좋아 좋아. 이게 차이점이란 말이야. 알겠죠? 이때는 동의받아야 되는데 야 너네 땅 일시 사용을 하자. 야 너네 감나무 좀 장애물로서 걸리고 있는데 그걸 한쪽으로 변경 좀 하자. 제거하자.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돼. 사전 동의 받아야 한다. 알겠죠? 다시 한번 바로 뭐 할 때는 동의받아라고? 용어를 정확. 그래 장애물을 변경차하고 일시 사용. 뭐 할 때? 다시 한번 뭐 할 때요? 장애물 변경 제거하고 일시 사용. 뭐 할 때는 동의 필요 없다고? 뭐 할 때는? 오 그래 그래 그걸 잘 비교해 두셔. 그게 함정이에요. 자 바보세요 이제. 그러면 동의를 법에서 받으라고 했으니까 이네들한테 왜 동의 받으려고 그랬어? 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무도 안 계셔. 동의 받으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계셔. 그리고 그자의 거서 주소 알아봤더니 거서 주소도 불명해. 왜? 이리저리 이사 다녀가지고 어디로 이사 갔는지도 몰라버리고 말이죠. 연락이 안 돼. 이렇게 거서 주소 불명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네요.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마냐 못하고 마느냐? 아니다. 동의 대신에 그 건에 대해서 동의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관할 특광특특시장소한테 통지하면 돼. 통지. 이렇게 해서 동의 못 받겠습니다. 그러면 통지하면 동의받은 간주에서 바로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정작 할 때는 며칠 전에 알려주고 해야 된다고? 3일 전에. 이렇게 받으시고. 자 이때 여기 조사 측량하는데 주택 있는 땅이 있어. 주택 있는 땅을 뭐라고 할까? 택지 그래. 뭐라 한다고? 택지. 그리고 울타리 쳐놔버렸네. 울타리 보니까 땅은 땅인데 울타리 쳐놨어. 담장 쳐놨어. 이 담장 울타리로 둘러싸놨다. 이거 왜 해놨을까? 1. 호랑이 못 들게 하기 위해서. 2. 쥐새끼 못 들게 하기 위해서. 3. 사람 못 들게 하기 위해서. 좋았어. 그래서 사람 못 들게 하게 되는 그런 울타리 담장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들어가려고 한다. 주택 있는 땅을 택지라고 하는데 택지에 들어가라고 한다. 근데 주관에 이분들이 들어가서 조사 측량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아무도 안 계셔. 주변 사람 알아봤더니 밤에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응? 바로 일 끝나고 저녁에 들어온다든가 새벽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 집에 들어가서 조사 측량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어. 그럴 때게 바로 저녁에 들어간다 이걸 일몰호라고 그래. 일몰호. 뭐라고 한다고요? 일몰호. 해가 뜨기 전을 일출전이라고 그래. 새벽녘을 일출전. 이렇게 일몰호 일출전에 이런 택지 울타리 담장으로 둘러싸인 토지의 출입을 하려고 합니다. 들어 조사 측량하겠어. 그때 할 때에는 누구의 승낙 없이 들어가서는 아니 될까? 여기 토지 이것들이 있는 토지가 있잖아요. 이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여기 지금 밤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세입자인데 을이에요. 세입자인데 이때 또 소유자가 직접 살고 있으면 자기가 또 밤에 점유하고 있고 여기 밤에 있는 사람을 무조건 밤에서는 점유자라는 거예요. 점유자. 토지 점유자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 토지 점유자. 이때 토지 점유자하고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이때 토지 소유자한테 승낙받고 여기 밤에 머물고 있는 세입자한테 승낙 안 받고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여기 들어갈 때는 이유 맞지 말고
토지 점유자한테 승낙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돼요? 이게 중요해. 토지 소유자한테 가서 토지 소유자 여기 살고 있고 세입자인 사람이 여기 밤에 머물고 있다면 이자가 점유자지요. 그래서 소유자한테 승낙받고 출발할 수 있다. 그럼 틀려버리네요. 반드시 누구의 승낙 없이 들어가지 말라.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함부로 거기에 출입할 수가 없다. 꼭 알았어요. 알겠죠? 자, 이때 이네들 아까 사전에 동의 받을까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들어가 버렸네. 절차 안 걸치고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그 자체가 위법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또 그네들이 정당한 절차 걸쳐서 들어오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그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로서 그걸 거부하고 함부로 방해한다. 그러면 우리도 위법이에요. 그때는 1천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몇 천만 원? 1천. 여기까지. 이 파트까지 알아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때 여기 보십시다. 아까 나름대로 이네들 적법 절차를 거쳐서 들어와서 한다 했는데 일시 사용해가지고 여러분 땅인데 이용을 못해서 여러분들이 손실을 봤어. 여기다 뭔가 농사도 짓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삽 안 들어갔으니까 아니 그 농사도 짓고 그래야 할 땅인데 못 져버렸네. 손실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감나무가 있는데 50만원씩 제거해버렸네. 동의받아서 합법적으로 했어. 근데 그때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 뭐 해준다고? 그래. 이때 이걸 손실보상이라는데 손실보상은 누가 해줄까? 여기 들어왔던 행위자가 자 A라는 공무원이 왔어. A라는 공무원이 와서 행위했네요. 그걸 장애물을 병리하고 제거하고 일시 사용했네. 행위자가 손실보상을 해줘야 할까?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에서 해야 할까? 좋았어요. 공부 다 하셨네.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그 행위자가 뭐 도 공무원이다 그러면 도청에서 도 예산 가지고 바로 해줘야 되죠. 시 소속 공무원이 시에서 바로 해줘야 되죠. 그걸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라 하는 겁니다. 알겠죠? 행정청이지 행위자 보상 책임자 아니다.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에서 손실보상 해야 되고 이때 손실보상을 협의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하고 손실을 보상할 자인 이 행위자가 아닌 행정청에서 나와서 협의를 해야 되지 행위자가 나오면 안 된다. 이때 협의가 성립되면 그걸로 주고 끝내면 되는데 더 달라 못 준다 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양자 모두 다 보상금액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어떠느냐. 토지 시행했다. 토지 중에서 얼마 주고 끝내세요 라고 결정했는데 그걸 재결을 한다. 뭐라 한다? 재결. 그래 재결청을 토지 시행을 하는 거죠. 이때 재결 신청은 누가 하느냐? 둘 다 할 수 있다. 알겠죠? 근데 수용 파트에서는요. 수용을 하게 되면 시행자만 재결 신청하게 됩니다. 여기는 수용 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손실을 보상할 자고 손실을 입은 양자 모두 다 재결청인 토지청에다 재결 신청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알았어요. 됐죠? 이것도 함적감입니다. 이해 되죠? 다시 한번 출입할 때는 며칠 전에 알려주고 한다? 좋아. 들어가서 일시 사용 장애물 병력 시할 때는 3일. 그 다음에 바로 이 출입할 때에 출입할 수 있는 증표를 내보여야 되는데 누구한테 내보여 준다? 관계인한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서 뭐 할 때는 동의받아야 되냐? 일시 사용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때는 동의받아야 된다. 그리고 바로 나름대로 합법적으로 그런 걸 했지만 일시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장애물을 변경 제거함으로써 손실을 일으켰다. 그때 손실 보상은 누가 해주냐? 그렇죠. 행위자가 속한 행정서에 한다. 그리고 일출 전 일몰에 택지 울타리 담장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때는 누구의 승낙 없이 출입했습니까? 점유자. 그리고 그네들이 적법 절차 거쳐서 출입하고 장애물을 변경하고 제거하고 일시 사용하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정당한 사업 없이 방해하면 우리는 위법자로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을 범위치 한다. 1천만 원의 과태료 처한다. 그까지 좋았어. 그 다음에 뒤에가 더 중요해. 뭐야 또 1년이 잘 나가다가 1천만 원의 과태료 끝난다 그래야 되지. 다시 한번 자 뭐라고? 그래 1천만 원 과태료 알겠죠? 시험에 나왔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을 범칙한다 그렇게. 그럼 틀려요. 알겠죠? 다시 한번 얼타게 처벌한다고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좋습니다. 거기까지 좀 알아두시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셔서 바로 11페이지 도시 군기봉기 나오죠? 잘 왔나요? 도시 군기봉기 좀 쉬었다 하죠.